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숙명처럼 세계 최상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정시모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외 총 2,443명이며 그중 정시모집에서는 45.6%에 해당하는 1,114명을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의 정시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이며 정원 내 수능 일반 학생 전형으로 인문계 522명, 약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에서 314명을 가군에서 선발하며 약학부 53명은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수능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 무용과와 미술대학은 가군에서 90명을 모집하며 체육교육과와 음악대학은 나군에서 105명을 선발합니다. 정원 외 수능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는 30명을 모집합니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집 단위는 가군에서 24명을 선발하며 약학부는 나군에서 6명을 선발합니다. 그 외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모집합니다.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과 수능 성적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경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 모집 단위의 경우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과목 20%를 반영하고 경상대학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과목 20%를 반영합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며 탐구 영역의 두 과목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든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인공지능공학부, 의류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과학탐구 2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수학과는 국어 15%, 수학 50%, 영어 20%, 과학탐구 15%로 적용됩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지만 수학 영역에서는 기하학 또는 미적분을,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소재 물리 전공 지원자는 탐구 영역에서 물리를 선택할 경우 물리 점수의 5%를 물리 점수의 가산점으로 부여하여 수능 점수를 산출합니다. 통계학과는 국어 20%, 수학 50%, 영어 20%, 탐구 과목 10%를, 인공지능공학부는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과목 20%를, 의료학과에서는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과목 20%를 반영합니다. 이때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며 탐구 영역의 두 과목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계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체능계 모집 단위는 전형 요소별 점수 일괄합산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체육교육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는 수능 60%와 실기 40%로 수능의 반영 비율이 더 높습니다. 반면 공예과와 작곡과는 수능 40%와 실기 60%, 무용과, 관현악과, 회화과는 수능 30%와 실기 70%, 피아노과와 성악과는 수능 20%와 실기 80%로 실기의 반영 비율이 더 높습니다. 모집 단위별 실기시험 반영 방법은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체능계 모집 단위의 수능 성적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두 과목을 각각 35%씩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30%를 반영합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은 지정하지 않으며 탐구 영역도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상관없이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회화과를 제외한 미술대학은 국어 40%, 영어 30%, 탐구 과목 3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은 지정하지 않으며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상관없이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무용과와 작곡과는 국어 50%, 영어 5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작곡과를 제외한 음악대학과 회화과에서는 국어 60%, 영어 40%의 비율로 반영하는데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은 우리 대학에서 변환한 표준 점수를, 영어 영역은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에서 적용되는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영어 영역은 1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2등급은 2점 감점된 98점, 3등급은 2등급에서 4점 감점된 94점, 4등급은 3등급에서 6점 감점된 88점을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최대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명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